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TC 일렉트로닉이 대표하는 네. 루프 시리즈죠. 디또 네. 플러스 루퍼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또 플러스는 다양한 플레이어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세대 60분 루퍼입니다. 무제한 오버더빙으로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누리고 동적 루프 길이를 사용하면 긴 오버더빙을 더 짧은 루프에 레이어링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USB를 통해 루프를 쉽게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도 있고요. 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 덕분에 루프에 대한 자세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디또 플러스는 스톤 박스의 전원을 끈 후에도 내부 메모리에 루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원 노브 컨트롤과 탐색하기 쉬운 레이아웃은 페달보드가 아닌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친숙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99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는 디또 플러스는 광범위한 메모리 뱅크를 제공하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루프 세션 라이브러리와 같아서 전체 각 곡 프로세스를 훨씬 더 직관적으로 만듭니다. 획기적인 확장 루프 모드를 사용하면 짧은 루프를 나란히 쌓아서 짧은 루프 위에 긴 오버더빙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한 확장 루프 모드를 사용하면 마지막 턴어라운드에서 풋스위치를 누르면 실제로 비트를 치지 않고도 더빙의 끝을 알릴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최대 음질을 위해 비압축 24비트 오디오를 사용하며 아날로그 드라이스루 설계는 효과가 켜져 있는 동안에도 드라이 신호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이 제가 이 루프 관련 페달들을 다룰 때마다 좀 이렇게 불안감이 좀 있어요. 뭐가 불안감이 있냐면 이 일찍 오거든요. 제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할 때 평소에는 대충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이 루프 페달이 있다. 그럼 왜냐면 이제 사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레코딩이고 어떤 게 플레이고 뭐 이렇게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 오늘도 이 사전 조사는 했지만 고민을 하면서 아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될까 왔는데 딱 다뤄보고 정말 쉽고 정말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루프 형태의 페달들 중에서 가장 완성형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페달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죠. 이 평소에 이 루프 페달 버튼도 많이 달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사용법이 까다롭고 크기도 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되셨던 연주자라면 하나 구입하셔서 페달보드 위에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컨트롤부터 확인을 네. 하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레벨, 루프 및 반주 트랙의 재생 레벨을 조절합니다. 프리뷰스와 넥스트 버튼, 다음 또는 이전 루프로 건너뜁니다. 디스플레이, 루프 녹음, 재생, 루프 모드, 루프 길이 및 위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USB, 컴퓨터에 연결하여 오디오 파일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으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 루핑 기능을 제어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레코딩, 플레이, 오버더빙 그러니까 풋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레코딩이 되고요. 레코딩 중에 풋스위치를 누르면 녹음된 음원 위에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플레이 도중에 풋스위치를 누르면 오버더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99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와 복구가 가능합니다.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되돌리기를 사용하여 마지막 작업했던 부분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고 있으면 복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스탑과 클리어, 풋스위치를 두 번 연속으로 누르면 루핑이 정지가 되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저장된 루프가 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면 두 가지의 루프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왜 두 가지의 루프를 만드는 거냐면 하나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여기 프리뷰스와 넥스트 버튼을 사용을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 녹음된 루핑 사운드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와 저의 호흡이 잘 네. 맞아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가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정지가 되고요.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서 두 번째 다른 노래를 한번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요 템포로 비슷하게 가보죠. 네. One, two, three, four. 이게 자기가 말다 사실 더 잘 되는 건데 약간 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밟으면 좀 더 정확하게 루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게 누르는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약간 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 텐데,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루프를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액정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1번으로 가서 1번을 자, 그리고 2번으로 가서 재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번에 녹음한 루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거 꺼진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1번 역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굉장히 간편하게 네.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플레이가 될 때, 녹음이 될 때, 정지가 됐을 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모드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만나봤던 루프 중에 가장 사용이 편리하고 가장 사이즈도 작고 사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최대 음질을 위해서 비압축 24비트 오디오를 사용을 해서 이 음원에 손실이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다른 악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펙터와 물려서 딜레이 사운드를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딜레이 사운드도 정말 잘 손실 없이 잘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이 노브를 사용을 해서 녹음된 루프의 볼륨을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잘 갖추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 루프를 써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 루프 페달을 구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버벅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정도 루프라면 초보자인 저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디토 플러스 루퍼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 작아서 더 좋다 이렇게 드릴게요. 뭐 복잡하지도 않고 뭐 크지도 않고 최고죠. 뭐 루프를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루프 음악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좀 더 디테일한 큰 이제 그 루프 스테이션을 사셔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간단하게든 어쨌든 아니면 내 페달보드 위에서 어느 정도 루프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 지금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살려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루프. 이 TC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 이 루프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고 이 디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루프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고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나온 이 루프 디또 플러스가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생산한 루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루퍼 중에서도 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루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다려왔던 루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8.5 네.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눌렀습니다. 완벽한. 근데 그게 원래 본인이 밟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딜레이 탭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밟아야 잘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남의 밟아야 그리고 잘 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 메트로놈이라도 있었으면 옆에서 딱딱딱딱 맞추면서 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사운드의 리뷰, 그러니까 연주의 이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보여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디또 플러스 관련 영상들 많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서 이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 루프를 사용을 하셔서 연주하시는 연주자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월등하게 그렇습니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